지구의 장마는 너무 길어. 입을 옷도 다 떨어졌고 할 수 없이 빨래는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어떡하지? 꿉꿉한 습도도 잡고 빨래도 빨리 말리는 방법 없을까? 입을 옷이 없어서 결국 빨래를 다 했는데 도저히 마르지가 않아. 왜 이렇게 안 마르는 걸까? 빨래를 적은 양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대요.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아이템이 바로 이 리큐 실내 건조 미니 파워 캡슐.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지. 오늘 같은 장마철이나 태양광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내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취생들에게 안성맞춤이야. 섬유 유연제도 많이 쓰지만 섬유 자체의 냄새 원인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섬유 항균제를 사용하면 더 좋다고 해요. 건조하는 세탁물과 세탁물의 간격에 신경 써줘야 돼. 최소한 10cm 정도는 간격을 유지해야 공기가 잘 통하여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어. 다시 한번 해봐줘. 굵은 옷걸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대요. 얇은 옷걸이를 사용하면 옷의 뒤쪽과 앞쪽 원단이 붙어버려 빨래가 느리게 건조되겠죠? 청소도 잘하고 나름 신경 썼는데 왜 이러는 거야? 한반도의 여름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곰팡이가 피어날 수밖에 없대요. 기관지 건강이 나쁘고 벽지를 더럽게 만드는 곰팡이, 습도를 잘 관리해서 원천 차단해 보아요. 굵은 소금을 제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집에 안 쓰는 그릇이나 종이컵 등을 이용하여 집안 곳곳에 놓아두면 유용하게 습기를 없앨 수 있어요. 습기를 흡수해 눅눅해진 소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캔들을 켜놓는 것도 방법이에요. 양초에 있는 왁스 성분이 타면서 습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. 단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해요. 지구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다. 엄청 끈적끈적하고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비도 엄청 내린다. 집안의 습도를 적극적으로 내리는 팁들과 여러 아이템들을 사용해 빨래를 말리는 방법을 배워보니 더 이상 여름이 두렵지 않다. 외계에서 친구들이 내려오더라도 여름을 나는 법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.